어제 새벽부터 마른 기침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 벌집 언니 가볍게 오시고
내일 부모님 안 자겠어. 내일 부모님 안 자겠다. 내일 부모님 그냥 안 자겠다고. 남들은 코로나 때 살이 빠진다. 나는 살 찌게 생겼어. 남들은 코로나 때 살이 막 쭉쭉 빠진다. 나는 기록 살이 막 찌게 생겼어. 내용이랑 줄여줄까? 아니. 아니 쪼끌려 줄 알았죠. 아니 아니 나 필요 없어. 시원해. 아니 시원. 진짜. 내 손만 대도 간지러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점점 살만 찌우고 있어. 코로나 걸리면 살 빠질 줄 알았는데 살이 no. 못 빠지고 무서워 죽겠네. 이를 탄수화물 일생 동안 당신을 살찌기 위한 목 정리 무슨 다이어트 도대체 누가 코로나 걸리면 살 빠지고 봤어. 너무 잘 먹고 잘 드셔. 잘 먹고 살이 미쳐지지 않나. 나 좀 더 이거 마시기 시작할까? 근데 너무 된것 같더라고. 귀가 자꾸 울려서. 그러게 또 오늘 가서는 마세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라. 알았어. 아, 밥 먹고. 나. 다른 것밖에 뭐 있겠나 나슬라 한 번. 아 돼지가 되고 있다. 점점 살이 엄청. 돼지 돼도 괜찮으니까 나사야지. 알았어. 내가 그랬잖아 돼지 돼도 괜찮다고 나사라. 돼지 되면 안 되지. 누가 도대체 코로나 걸리면 살 빠진다 했나? 나는 살이 미친 듯이 찌고 있는데. 살이 찔 수밖에.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하니까 다들 막 4-5kg씩 빠진대. 그거는 너무 아픈 사람이다. 통증이 와서 그 정도로 안 아파도 빠진대. 입맛이 없고 얘는 계속 입이 땡기잖아. 계속 먹어. 그래. 먹고 자라. 응. 내가 저 답답해 죽겠다. 니한테 뭐 부탁을 못했어. 그치 종이 지금 2주째. 그래 2주째 지금 일을 못 보잖아. 날 못 뿌려 먹으니까 그질그질 하겠지. 아니 뿌리 먹는 게 아니고 자꾸 시켜야 되는데. 아 시키지 아니 사사하니까 더 낫다. 아니 얘한테 저 뿌리 먹을 것도 없고. 아니 할머니 빨리 나사 맨날 실컷 뿌려 먹어놓고 뭐. 아 니가 사지 말고 시키라잖아. 그래 네가. 그래 나 내가 다시 또 낫으면 해줄 테니까. 안 해줘도 된다. 낫기나 낫아라. 낫으면 내가 다시 해줄게. 안 해줘도 된다 이제. 저 어서 많이 먹어라. 전화 할게. 응 사랑해. 다음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원래 절대 그런 말 안 했는데 내 몸 아프다 그래도 걱정하면서 챙기는 분이 아닌데 그 말 말해 요즘은 코로나 걸린 이후에 좀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엄마가 처음 코로나 걸렸을 때만 해도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나한테만 계속 연락하고 엄마는 좀 크게 싸우고 엄마가 너무 서운해서 할머니한테 막 딸이 이렇게 아픈데 난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데 엄마는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냐 이러면서 너무 서러워서 너무 울었나. 근데 그걸 나한테 말했는데 내가 그걸 할머니한테 이제 말했더니 할머니는 나한테 서운하다고 그러고 내가 너한테 맨날 전화해서 엄마 안부 물어봤는데 너가 어떡하냐 지금. 그래도 둘이 알아서 잘 얘기해서 풀고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가 이제 그래도 엄마보다는 나를 좀 더 좋아하니까 나는 좀 더 잘해주니까 하루에 두 번씩 꼭 전화가 오는데 아 근데 역시나 아까 마무리처럼 나한테 배고시키니까 배고시키다 할머니랑 저 이제 생일을 했어. 나서는 할머니 집부터 가야지 격리 해제되는. 아 할머니가 나랑 울려고 왔구나 코로나 오독이야. 아 와서 분명히 할머니 몸을 끔찍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할머니 보고 싶다. 할머니 보고 싶어.
언니 마지막 날 남 같아서 돈이 안 들어와. 근데 돈이 더 했다가는 살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돈이 떠서 살짝 감당되는 수준인데 그러면 좋아. 일단 종아리가 너무 부어서 아프다고 해야 되나? 아무리 마사지를 하고 난리를 쳐도 아파. 여전히 아파. 오늘부터 맛이 좀 안 나는 것 같고 어제부터 후각이 아예 없어지더니 오늘 아침에 엄마가 야채 주스를 해독 주스 그 토할 것 같은 주스였는데 뭐 들어간 거지? 토마토,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삶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먹으면 되게 색깔이 이상하고 막 그런 건데 그거 뭔데? 아무 맛이 안 나. 그건 좋았는데 그래 뭐라도 먹어보자 해서 어떻게 약도 먹어야 되니까 토스트를 구워서 버터를 얹고 딸기잼을 진짜 얹어갖고 이렇게 먹었는데 딸기잼 맛이 30% 정도밖에 안 나고 버터는 그냥 기름 덩어리를 차갑게 딱딱하게 굳혀놓은 느낌? 뭔가 맛이 한 80%가 부족한 그런 맛이어서 뭔가 그걸 계속 식어먹듯이 먹은 느낌처럼 진짜 내가 맛을 미각을 잃은 건가? 내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미각 세세를 잃은 건가? 싶어서 여기 집 근처에서 되게 핫한 도넛을 시켜봤는데 한번 먹어볼 건데 맛이 안 나면 큰일인데 나 큰일인가? 큰일인가? 나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걸 만약에 아무 맛을 못 느끼면 문제가 있는 거야. 맛이 안 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지금 좀 더 들어갔니?